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박완석입니다. 김정은 신병 이상설 이후 지난 3일 김정은이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쩔뚝쩔뚝 이렇게 걷는 것이 무언가 건강에 큰 이상이 있음을 짐작 가능하게 하는데요. 오른손목 아래 부분에도 무엇인가 삽입 시술을 한 흔적이 발견되어서 김정은 신병 이상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우동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은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건강이 영 좋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오른쪽 손목 아래에는 무언가 삽입을 한 시술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지금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해서 지금 일부 언론들이 소위 말해서 호들갑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김정은 건재 라는 지금 제목까지 달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이상설을 제기했던 저희 신의 한수와 같은 유튜브 그리고 여러 외신 등등에 대해서 뭐 가짜뉴스를 했다, 뭐 아니면 말고식에 보도를 했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건재할까요? 과연 지금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 뭐 문제가 없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평안남도의 한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 김정은의 모습인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 건장하다,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연출됐어요. 가령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 김정은 담배도 필 정도로 멀쩡한데 왜 그러냐, 신변 이상설 택도 없다, 뭐 이런 의도를 뭔가 깔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것도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날짜를 보십시오. 뒤에 2020년 5월 1일이라고 떡하니 써놨어요. 이게 약간 의도됐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부러 나 5월 1일자로 이렇게 행사하고 있어, 나 건재해 라고 뭔가 알려주려는 그런 과정 아니었느냐 이런 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사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오른쪽은 5월 1일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알려진 4월 11일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일 정도의 간격이 있죠. 그런데 왼쪽의 그 4월 11일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오른쪽 손목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지금 5월 1일자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점이 딱하니 찍혀있지 않습니까? 불과 20일 사이에 저 큰 점이 갑자기 생겼을 리는 없고 도대체 이 흉터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20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의 오른쪽 손목 아래 전에 없던 동그랗 갈색 흉터가 왜 생겼을까? 무슨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막장 드라마 마냥 무슨 점 찍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0.5cm 정도 크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양이 동그랗고 그 주변도 깨끗해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다쳐서 생긴 흉터가 아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뭐 넘어지거나 해서 다친 거면은 딱 점이 찍혀서 흉터가 난 게 아니라 여기가 뭐 스크래치가 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부분만 딱 이렇게 점처럼 흉터가 났다는 거죠. 이거는 다친 것이 아니라 뭔가 꽂아서 생긴 흉터로 보인다. 실제로 심장외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의료행위로 굵은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만든 피부구멍이 아물면서 생긴 흉터다. 굵은 주사를 여기다 꽂는 과정에서 생긴 이 구멍, 여기에 따른 흉터로 지금 보여진다. 그래서 심장혈관 조영술 시술과 관련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해서 스텐스 시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 안을 통해서 관을 삽입하는 그런 스텐스 시술과 관련된 과정에서 나온 흉터로 보인다라는 것이 심장외과 전문의들의 입장인 거고요. 김무현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회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터가 20일 만에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20일 전에 없던 흉터가 새로 생겼고 또 모양과 위치로 봤을 때는 요골동맥을 통한 심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생긴 흉터일 가능성이 80% 정도다. 물론 100%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은 의사의 소견으로서 봤을 때는 80%의 확률로 이곳에 주사를 꽂았고 그곳을 통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김정은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 걸로 우린 판단하고 있다. 즉 김정은 수술 받은 적 없는 걸로 판단한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벼운 시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 그럼 수술도 안 했고 시술도 받지 않았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 건강 이상설 택도 없는 거고 수술도 받지 않았고 가벼운 시술조차도 받지 않았다라고 청와대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이 단순히 그냥 사진띡 보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 거거든요. 그 심장외과의 의사들도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학회 회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공통의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인 NK뉴스에서도요. 지난 2일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공개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 손목에 어두운 색의 점이 포착됐다. 이거는 의료 전문가들이 말하길 심혈관계 시술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요골동맥을 통한 스텐스 삽입이 생기는 흔적과 흡사하다.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북 매체에서 의사들에게 물어본 결과도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과연 김정은이 신변에 이상이 없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5월 1일자로 건재하다면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과연 김정은의 상태가 건재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들을 저희가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날 기자들과의 이야기에서 이런 말을 했죠. 김정은 괜찮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이 발언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더더욱 확산됐던 상황인 건데 아니 멀쩡하면 멀쩡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괜찮기를 바란다고 말했을까요? 뭔가 괜찮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2일에 이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의 트위터는 뭐였습니까?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애초에 건강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하게 돌아온 걸 보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봐도 여전히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김정은의 등장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이 김정은이 코로나 혹은 심장질환을 겪었었는 거냐, 그러니까 건강 이상이 있었던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오늘 어느 것도 더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해서 답변을 회피한 거예요. 청와대처럼 그거 사실 아니다, 수술 안 받았다, 시술 안 받았다, 김정은 애초에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어느 것도 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과정을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상황이 나온 건데요. 앞서 우리 박아석 앵커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건재하다고 제목까지 달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날 걸음걸이 보면은 쩔뚝쩔뚝거립니다. 왼쪽 다리를 낮게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는 거죠. 걸음걸이가 매우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손목이나 얼굴 같은 경우도 부은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쩔뚝쩔뚝 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번에 등장한 이 카트, 이게 어떤 카트냐면요. 과거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제 걸음걸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걷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카트를 막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운송수단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처럼 막 운행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현장을 순찰할 때 이런 카트를 통해 가지고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거죠. 본인이 걸을 수 없으니까 걸음걸이만큼의 속도로 이제 카트를 이끌어 가지고 김정일이 당시에 이제 의지했던, 자기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의지했던 모습인 건데 그거를 지금 김정은도 탔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과거 김정일이 병에 앓아 가지고 탔던 카트를 왜 탔을까? 굳이 그 젊은 나이에 왜 이런 카트를 타야만 했을까? 김정은의 건강이 여전히 심상치 않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희가 김정은 곧 죽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 의사들의 발언을 봐도 지금 뭔가 수술의 흔적이 있는 걸 봤을 때 뭔가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거듭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김정은이 영상에 나왔다 해가지고 멀쩡하다 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됐지, 또 그 뒤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또 한번 또 잠적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한 내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바로 저희 신의 한 수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김정은이 건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한 상황이라면 쩔뚝쩔뚝거릴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손목에 무엇인가 삽입시술할 이유도 없겠지요. 최근 북한에서 숙청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후계자의 원활한 통치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김정은의 사망과
포스트 김정은의 등장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저희 신의 한 수를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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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포기김치 국산입니다. 고춧가루 국산입니다. 5.5 깍두기 500g 포함해서 6kg가 3만원. 애국자가 만듭니다.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태극기 나오신 애국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김치를 제공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포기김치 5.5 깍두기 500g, 예, 총각김치 5.5 깍두기 500g 해갖고 35,000원. 굉장히 쌉니다. 010-6727-4982, 예,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답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오메기떡, 김치 다 맛있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것 같으면 댓글 좀 많이 봐주세요. 자, 요 김치는 또 우리 홍철기 부장이 잘 설명해. 예, 이 김치가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 아삭아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김치 먹을 때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눅눅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풀어지면은 이게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특히 이거 총각김치. 전 완전히 총각김치 팬이 됐는데 알싸한 맛이 들기 때문에 예, 이 총각김치 딱 두 조각이면은 밥이 한 공기가 사라집니다. 똑딱.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은데 저희 와이프가 3만원, 35,000원이라는 얘기 듣고 6kg에 그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격만 딱 듣더니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국산이냐? 당연히 국산이죠. 해남배추로 만든 국산이고요. 해남배추. 예, 그리고 고춧가루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식당에서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국산이랑 중국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향을 좀 타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 국산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춧가루 맨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쇳가루라도 들어있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중국산 보면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산 고춧가루니까요. 국산 고춧가루 얼마나 고추가 비쌉니까? 그 맛있는 비싼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팍팍 뿌려가지고 만든 김치. 아이, 근데 값이 3만원. 그것도 6kg에. 이거는요,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광고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 010-6727-4982로 문자, 주문 주시는데요. 해남김치가 좀 두툼해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한 이틀, 3일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랭지 김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는요, 김치가 후들후들해요. 국산 배추, 그 다음에 국산 고춧가루로 양념된, 예, 우리 신의 한수 김치 010-6727-4982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